주민들이 이거 좀 볼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 거고,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용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뭐 TPN이 뭔지 어디는 있는데, 어차피 잘 하시려고 해주시면 고마운데, 어차피 하천이 썩어가니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안 그러면 뭐 하천에 대해서 뭐 기업에 대해서 뭐 회수가 온다는 거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 말씀대로 하면은 거의 우수땡이 문제가 온 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 도로에서 그냥 옛날에 이 기업이 없을 때 도로에서 그때만 해도 포장이 잘 안 됐을 때인데도 그 엄청난 비가 와도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차가 뭐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다이아하고 가다가 움직였을 때, 뭐 지게차가 움직였을 때에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폐기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래서 물이 검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하천만 깨끗해지면 뭐 위에서 뭐 공구리를 하든 예를 들어서 뭐를 하든 과등에 우리가 이해할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하천이 썩어가니까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그 문북 하천이 그 오수 처리까지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북비를 위해서라도 오수 처리까지 해서 막 하천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해놨는데, 아래서 암만 잘하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위에서 흙탕물이 와서 결론적으로 청소해놓은 거 다 망가뜨리는 거랑 똑같은데, 지금 돌이 썩어가고 있어요. 새까맣게. 그러다가 어느 날 막 비가 심해서 100일이나 뭐 50일 이상 뭐 이렇게 가서 폭우가 온다고 보면 그 물살에 의해서 거의 씻깁니다. 씻기는데 불감이 있으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 아니 근데 말씀드렸죠. 어르신 말씀 맞고요.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금강 하류에 말하자면 이 그 물목천이 내려가서 건강하려고 맞닿는 물까지 돌이 썩었어요. 거기에 점검을 했습니다. 내가 가보면 돌이 완전히 시커멓게 썩었어요. 그럼 체중도 우리에게 어디로 갑니까? 금강을 흘리는 건데 체중실에서도 문제라는 거예요. 호수공원에 어떤 물을 씁니까? 내내 그 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회사나 뭐 행정부에서 참, 이렇게 공청회까지 해서 뭔가 좀 잘해주려고 하는 건 고맙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현실을 보면은 했으나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고 얘기가 되는 거지, 기업들이 잘 사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막 누구만났다가 방해하고 뭐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은신님 말씀이 맞고요. 그동안 뭐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도 주민 여러분께서 이런 얘기를 알려주셨으면 제가 CCTV 아마 우수라인에서 아마 CCTV 그 면적은 처음 아마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하수계단 운영계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이 그 지적함을 안 해주셨으면 저희도 아마 CCTV 그 찍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보니까 그런 의혹들이 이제 주민들 분께서 많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의 CCTV를 찍어갖고 동영상을 다 제공해드리는 게 좋다. 그래서 찍어본 결과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염이라는 아까도 정오염은 저희가 법적 기준치가 있어요. 법적 기준에서 얘가 몇 ppm 미만을 하면 얘를 처벌하라. 근데 비정오염에는 처벌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지만 농경지도 다 비정오염이고 산지도 다 비정오염이기 때문에 이 광범위한 거를 지금 현재 과학 발달로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못하니까 그냥 채소가 어떻게 유입하는 초기호수라도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요게 도입이 지금 초기예요. 그래서 향후는 그런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잡고 가면서 목표 위반이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제재 규정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도 할 거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기준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 법적 기준이 없으면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물론 뭐 오수 문제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뭐 우리가 뭐 차를 끌고 다니다 봐도 막 약간의 비가 왔을 때 차가 지나가면 거품이 생깁니다. 그거 나도 분명히 폐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당분간이라는 겁니다. 당분간. 근데
옛날에 우리의 그 기업들이 안 생겼을 때는 그때도 내내 오수는 더 많았을 때 있고 작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천은 깨끗했는데 어차피 기업이 생기라고 이렇게 하천이 썩어간다는 거지 뭐 우리가 하천이 그냥 무단히 썩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다 우리가 생활 폐수로 치면은 아마 뭐 여러분들 가정에다 쓰시면 공통이라든가 뭐 미세 그런 비유제품 말하자면 이런 걸 쓰기 해도 미생물은 다 살았는데 이건 완전히 화공약품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천이 더러워지고 그러는 건데 뭐 굳이 나만 그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하천이 썩는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환경체에서 그렇게 염려해 주시라는 것도 좋고 기업 대표하시는 분들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말을 그냥 서툴러 넘기지 말고 내가 거기 사는 사람이다. 내가 그 자리 사는 사람이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그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정 유치정 빨리 해달라는 것 뿐이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뭘 뭐 철거를 해라 무슨 벌금을 위하라 뭐 정리를 시켜라 그럴 권리는 없지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말씀하시겠지만 그 한다 냉골 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봤더니 그물이 내내 우리 집으로 흐르는 물이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조치를 좀 시키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청이라는 우리 기자분들 오셨는데 그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시에서 지금 우리 뭐 문곡촌에 그 화천정비사 또 문곡인이 사님이 하수가 들어가고 했는데도 수질이 좋아지지 않는다 해서 이제 시청 환경과에다 얘기를 한 거고 또 이제 이 농사철이 되면은 그 문곡촌의 물을 가지고 문곡리 그 주민들이 그걸로 농사를 짓는데 지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한라에서 그 시멘트 물리고 뭐 우석에서 지금 우석에서 나오는 그 물 가보시면 그 라인은 뭐 온챙이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나 고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우리 주민들도 물론 이제 뭐 감시를 하지만은 시에서 행정기관 시에서 철저하게 이걸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금년부터 지금 문곡촌 약초로부터 경강입구까지 생태 하천 자연 생태 하천 보건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안 하면은 이거 돈 사업비 갖다가 수십억 수백억 들인 거 다 허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시 아까 얘기했듯이 물 들어가는 거 호수공원하고 별과 몇 킬로 안 돼요. 그 물이 다 호수공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호수공원과 물 보면은 수질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이게 아까 뭐 MOU 체결이니 뭐 이런 부분 국내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시려면은 시에서도 이게 그 지금 위에 있는 지금 중점적 미래생활 우석산업 철라는 이제 먼저 기자들 가셨겠지만 물 저자 외천천으로 돌립니다. 돌려놓는데 우석산업하고 미래산업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안 하면은 문곡촌 밑에 또 자연생태 하천 사업 하나 말아요. 허세예요. 돈 갖다 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어떻게 됐건 철저하게 감시를 할 거며 시에서도 어떻게 감시해서 뭐 지금 뭐 아무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다 물을 흘러서 나간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잡으려고 못 잡아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은 우리는 뭐 할 얘기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문곡에 보면은 그 문곡 1이나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옛날에 뭐 지하수 공포에서 폐경으로 최소한이 돌아가시는 데가 문곡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뭐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생각 이런 분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됐건 이 주변에 시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든지 우리 주민들도 단속을 할 거고 해서 이게 문곡촌을 살려놔야 된다. 하야 우리 세종시도 뭐 금강줄기를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저 뭐 주민들 분께서 우려하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이제 있다고 알고요. 저희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한테 뭐 간담회나 설명회를 왜 하냐면 그런 걸 같이 가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회라는 거 저희가 신청해서 뭐 책임을 해달라고 여러분들하고 설명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정원 좀 알아주시고 이제 변명하는 분명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부계
이제 별로 이제 얼마 근무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상당히 빈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종시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딱 그 두 팀이 있는데 사무실에 일할 때가 없고 하루를 바깥에 민원 처리하다 보면 전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세종시에서 세종시청에서 여기를 뭐 단속을 안 하고 뭐 잘 알고 두둔해갖고 그건 아니고요. 저희 그 조금 어려운 애로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또 아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을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전번에도 제가 시간 좀 달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후차 시에다 전화도 해봤어요. 해보고 하는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 성의가 있다고 하면 만약 비법을 시작되면 한 번이라도 공휴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뭐 해서 이렇게 좀 한번 나와서 좀 한번 살펴보시면은 되는데 그런 성의 없이 우리가 일요일날도 뭐 당직 근무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는 시간이고 전화도 한 시간이고 그 사람들은 다 열어서 다 빼고 지나가는데 또 우리가 물떠놓으면 안 된다 우리가 또 저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네, 그렇게,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아까 와서 오후에 잠깐 변장님하고도 통화를 좀 잠깐 담화를 나눴는데요. 저희가 동학년 쪽에 특별장소기 금년도 내내 1년 내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아니어도 동학년 지역에서 예전 청원군수도 상당히 공장기대가 많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세종시 중에서 가장 많은 공장기대가 많거든요. 우리는 이제 용어로 그냥 허용의 무역 업소라고 하는데 그 업장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과학적 그 증빙 자료만 이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측정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내는 부안면에서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아니어도 아시지만 중앙공원도 있고 북한 산업단지도 있고 앵커 공장도 있고 골대 중장업체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쪽 그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특별 점검을 새로 지정해갖고 공문을 제가 오늘 뭐 각 결제받고 하다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 면장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 면적에서 저희 올해 1년 내내 저희가 단속했으면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해드릴 거예요. 제가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안 하셔도 저희 나름대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조금 시간을 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예전에 공청이나 설명회도 안 했지만 지금 제가 오자마자 바로 화장에 여러분들께 제안 드렸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지적을 하실 거고 또 잘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께 칭찬해 주시면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우리 시장으로부터 의견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 하고서 그냥 공청했습니다라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다 메모 보고 해갖고 다 올립니다. 그래서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하고 저희가 단속계획도 전부 다 만들어서 저희가 메모 보고까지 다 해갖고 오늘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믿어보시고 시간 될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 또 거기에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래 생각은 위탁처리를 위탁처리 못했기 때문에 방금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면 홍콩도 전화번호 다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래 생활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그 잉크에 갖고 저 우리 화장지에다 색깔 넣는 거 그 수동 잉크펜이잖아요. 예예 네, 저번에 보셨잖아요. 이 그 저장소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저장소에서 나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게 뭐 회수가 있다. 회수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미래생활 같은 경우 저장소에서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사천 방지등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데 빼는 게 문제지.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수단을 방법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시스템이나 이제 올바로 시스템은 우리 환경부 중앙부처에서 감시를 해요. 그래서 위성 추적 차량입니다. 위성 추적 차량들을 부착해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그 차량이 움직이는 동선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해야 돼요. 얘네가 여기 오면 운반 차량이 오면 여기 사업장에서 클릭을 해줘야 돼요. 얘네 움직인다. 얘는 가면 그 앞에 다 도달해서 여기 도착했다. 그리고
처리한 업체는 여기 도착 우리가 이만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시스템이에요. 수시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감시가 만약에 얘네가 한 달 동안 이제 죄송해요. 이런 생각이 한 달 동안 폐수 이탁처리 실적이 없다. 그럼 저희한테 공문을 날라옵니다. 이걸 조사해보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 생각한 것처럼 요즘은 뭐 몰래 뭐 대기업에서 뭐 버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웬만한 방심장 아니면 회사 문을 닫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걱정 안 해도 될 거고요. 제가 회사 입장을 뭐 얘기하는 거 아니고 대부분 대기업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골재 생산업체 우리의 우석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도계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위에 앞에 저 CCTV가 현장 조사할 때 이쪽에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봤어요. 그래서 CCTV도 거기까지만 하고 내부적으로는 아직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는 거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 진출음에 있는 그 석고가루나 이게 아까 비정모형 시설로 우수물로 시켜서 초기 우수물로 시켜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물고기가 아까도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물고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냐면 이 석고가루 예세입자가 아가미 부분에서 좀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걸르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석사에서 뭐 폐수를 내보내서 아시지만 폐수는 이 공장 과장에서 석고라 제조 공장에서 하는 거고 이 석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빗물이나 식초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법에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저감시키려고 노력할 뿐이고 행정본부에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니까 석고가 신경시켜서 해달라 이렇게 부탁해갖고 사실을 하는 거지 강제적으로도 이거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 이 국장님 양해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하루에 나오는 그 잉크 양, 예, 예. 그거하고 그 비용, 예. 처리 비용, 예. 비용이 대략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 이것도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갖다 이거 버릴 수가 있다고 이거 해서 뭐 거기다 뭐 수종 못하나 대서 입자에 연결해가지고 풍원 이런 거 잠깐 있나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냥 좀 흘릴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모델이 맞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얼마 정도 처리 비용이 들어가 하루에 나오는 양이 얼마인가 해서 한 달에 데이터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예, 예. 그런 거를 기준해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제가 아까 여기 보시면 이 제시한 게 폐수가 제가 1, 2, 3, 여섯 분이네요. 여기 19.5톤이 여기 200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이거 한 번 평균된 겁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따로 다 받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많기 때문에 제가 안 갖고 있는 거지. 그걸 평균된 게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하루 데이터 갖고 뭐 얼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전체 데이터를 제가 보통 3개월 정도 평균을 내거든요. 양이 적게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예.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위탁 처리합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제 주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갔다가 20톤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 하는데 예. 대략 이제 하루에 나오는 양. 한 달 평균 얼마? 예, 예. 그 처리 비용이 어느 정도 거기서 해서, 뭐, 나오는 뭐, 금액 했으면 뭐, 돈 지불하고 이런 거 전부 나올 거 예, 지불하니 다만 이제. 그거는 저러고 혼자 뭐 그냥 가라고 해서 혼낼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이 가라고 못 부르는 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폐수 위탁 처리 업자는 무조건 요즘 자동 GPS까지 다 부착하기 때문에, 이게 뭐 가라고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요즘은. 가라고 하고 그러면 다 데이터 분석을 해서 다 국가에서 환경공단을 다 끄집어 내갖고 저희한테 다 보러 만약에 이제 저희도 이제 내부 주민들도 얘기를 주민들 뭐 해서 앞으로는 잘 한다고 이렇게 가면은 해서 이 사람들 만약에 거기서 밤이고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해서 거기서 만약에
뭐, 지금 우수관인데 밤에 뭐, 일하러 돈 빼는 이런 게 발각이 됐다고 그때는 그 구멍 다 막는 게 아쉬운데. 제가 판단하기 그 탈락 문제도 사실은 여기 보시면 엄청 시커매요. 이 바닥에 보시면. 이 토사류 부분 제거하고요. 아까 매물 부분은요. 이 매물에서 우수 매물, 이 비정원이 좀 유입 매물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관리를 해주시면 이 초기 우수는 시커먼 물은 이미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하천물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좀.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비만 떨어지면 이 바닥에 도르면 젖지도 않아서 빼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비 한참 내려서 개울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흙탕물에다 이렇게 섞어서 내려보내면 우리가 좀 분주를 못하는데 빗방울만 시작하면 이걸 방류를 시작하니까 거기서 동네 주민들이 전부 이제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거예요. 뭐 저도 그 좋으신 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나와서 조치를 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기둥에 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는 또 집이 이제 또 세종이에요. 그래서 반복. 맞습니다. 아참 참고적으로 박식을 하고 그 민생활 우리 부장님 와 계십니다. 연구장님이신데. 민생활 관료사입니다. 저기 한번 모셔서 한번 뵙죠. 아,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아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폐수 말씀을 잠깐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폐수를 버리게 되면, 조금이라도 버리게 되면, 요즘 환기품이 심해가지고 대폐사가 바로 부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에서 뭐 폐수를 내다보고 조금 이렇게 버리니 그런 짓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영업도 정지되고 기업에 이익이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고요. 그런 일 절대 없는데, 이번에 말씀한 것처럼 저희도 물류 쪽에 뭐 차들이 워낙 많고 집이 잡았다 갔다 하니까 그게 타액가 비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좀 미처 좀 생각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올라가보다 보니까 그 검은 가루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게 저희가 빗점 오염 시설이 저번에 한번 오셔서 보셨을 거예요. 빗점 오염물 떠가지고 맑은 물 있었던 거. 그게 통과돼가지고 그 물을 나갔어야 되는데 저기 구멍이 좀 막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통과 못하고 비가 많이 오면 한 번에 이렇게 우수로 쓸려내릴 것 같은 말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치해서 이번에도 저 구멍이 들어가는 구멍이 너무 작아서 이번에 저기 구멍도 좀 더 넓히고 그 상황에서 물류 쪽 상차장에는 저희가 청소, 트렌치도 다 청소를 깨끗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타이어 가루들이 좀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래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뭐 중간에 청소차 같은 것도 구매를 해서 항상 그 아스팔트는 깨끗이 청소할수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주민들한테 피해 끼치는 거는 절대 죄송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본의 아니게 이렇게 물이 내려가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쳐서 너무 죄송하게 사과를 드리고요. 아마 저런 일이 없도록 다들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리 주민들하고 원하시는 것 다 이렇게 하천 생태계 복원하는데 같이 좀 협조 좀 해서 맑은 물이 일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대표사님께서 꼭 전달해 드리라고 해서 대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대표사님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와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목적이 물론 뭐 와서 지역에서 출근해서 벌어먹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회적인 소통이에요. 우리 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오셔서 주민들 틀림없이 여기 안 가도 좀 거기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또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또 여기 안 되는 거고 저희들이 혼자서 또 개인적인 거 와서 얘기하면은 또 그걸 받아들이면 이런데 저희들은 아닙니다. 딱 하고 또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우리 여기 행정기관이나 뭐 기자들한테 해서 언론에 보도 그때 가서 그냥 좀 어렵고요. 나름대로 양심 있는 기업인들이 이야기 안 하면은 진짜 안 됩니다. 혹시라도 뭐 향후에 문제 생기면 이사님께서 연락 주시면 저는 틀린 시간도 감히 와도 휴지로 저는 가요. 네. 그냥 내가 한 그냥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먼저 나서 주셔서 이렇게 좋은 방안이 만들어진 것만큼 계속 신경 써주세요. 우리 뭐 미래 생활에서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환경정책과에서 이번에 많이 신경 쓰셨어요. 더불어 이걸 관철로 해서 저기 부각면은 전체 다
약간 뭐 여기뿐이 아니고 소각농원이니 뭐 기업 전체를 다 1년 내내 특별조사 계속 해주시자고 하셨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각년 우리 몽공이 주민들 때문에 시작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제 5월 달도 좀 토요일날 공휴일이라도 좀 비가 내리려도 내일도 예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비 시작되면은 한번 특별적이라도 이렇게 한번 좀 나와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도로 아스팔트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하니까 좀 한번 좀 와서 점검 차원에서 누구 하나를 감지해야 될 수 있죠. 한번 와서 점검 좀 해주시고. 그거는 교체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취업 시간대이기 때문에 기업체 부분들에 저희가 굉장히 못하는데 그 시간대나 새벽 시간대 저희가 따로 사실 대책을 마련했거든요. 그리고 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년 내내 부각면은 그런 시간대만 골라서 저희가 댕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데서 사실은 예고 없이 댕기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대로 따로 이제 어떤 기회가 있고 이렇게 이제 공개할 부분만 공개하고 공개 안 할 부분은 이게 뭐 또 그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 시에서 또 정보를 흘린다고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공서나 이장님 위에는 잘 공개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 단속해야 효과가 좀 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양해 좀 해주시고 그걸 따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연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연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고속철도 우유 업체가 상당히 있으니까 뭐 업체가 좀 공문을 만들어서 회수 이거 대체 공문 좀 자제하라는 그 해서 공문을 좀 이렇게 돌려달라고 그런 거리도 했었어요. 다만이니까 근데 내가 볼 때 그렇게서는 뭐 기억하시는 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우리 풍력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눠서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 아까 여기까지 마치고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저 사적으로 말씀 좀 혼자 시간이 여러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저희가 그 한가에 가서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규명을 해서 찾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수는 청주시다 보내고 우패수는 세종시다 보내는 거 아니냐고 한번 가서 좀 직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 4월 말까지 남이면 쪽으로 해서 청주시로 빼라 물을. 왜 네 동원들 세금은 청주시도 내고 우패수는 세종시로 보내냐고까지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4월 말까지 결정해놓으라고 얘기를 해놓고 왔습니다만 물론 저 지금 미래가 됐든지 뭐 우속산업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 간에 하여튼 관찰 좀 자주 하셔가지고 뭐 하천만 깨끗하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들고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기업인들한테 뭐 참 눈물길 얘기도 없어요.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막상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게 조리가 돼서 뭐 폐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말 한도라무가 흘렀던 게 반도라무 난지가 흘렀다면 시정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했으나마나 예를 들어 공청회를 했으나마나 뭐 환경청에서 가서 별짓을 다 했으나마나 장 내내 그물이라고 하면 인정을 못 하죠. 그렇잖아요. 1톤 내보냈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톤 내보내면 뭐 있으나마나 했으나마나 그래서 그런 거 조치하려면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 기업인하고 싸매지 않는 거로 누가였더라 혹시 욕이나 하고 가서 뭐 길이나 막고 대모나 하고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좀 단속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폐수가 하나도 안 흘린다는 건 저는 인정을 안 해요. 세상 없어도 뭐 약간의 폐수가 흘러서 그래도 뭐 하천 예를 들어서 뭐 대개로 보면은 뭐 한 20, 30일 떨어졌다 하천 깨끗해졌다 하면은 그래도 그만큼 성의를 보여준 건데 뭐 공청회 100번하고 말만 해놓고 얼마 후에 가지고 뭐 장 하천을 더럽히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면 했으나 많았다 이거죠.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법도 어떤 대체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결국 주민들이 나가서 누구만 갖다가 땡가지고 치고 대화 나오게 되는 그게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셨으니까 기업이 대표님들하고 하든 뭐 빨리 조남님하고 하든 어떻게 해설해도 좀 하처를 깨끗하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그게 소망이고 뭐 했으나 마나라면은 이제 추운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죠. 네. 네, 질문 하나. 또 지난번에 저기 오셨을 때 또 폐기물 묻었다고 한 거 어떻게 조치해 보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별도로 제가 하고 있을게. 별도로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네. 별도로 어느 정도 지적 나가면 제가 별도로 대답을 중간에 전화 주든 다 그럼 70만 차를 갖다 묻었다는 데 이게 저걸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는 심증은 이제 물증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파는 것도 누구 대상을 뭐 넘는 땅 가서 제가 이게 파는 것도 그냥 막 파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하고 다 거치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제가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 부분은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중간중간 나왔을 때 어느 때까지 진행이 됐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장님하고. 네, 그리고요. 한 가지 그 저게 10만 평에다가 뭐 냉금 창고를 친다고 지금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냉금 창고가 그 옆에 땅에다 친다는데 그 거기에 대한 허가 과연 그 사람들이 냉동 창고를 10만 평에다 지는지 그 허가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 좀 알려주셨으면. 이게 광납 2만 원은 다 떠내버려. 그래갖고 싹 솔로 씻어.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 데뷔코 나는 애들 다 합니다. 제가 김장사 27년 했어요. 할라이가 먹은 그 이런 다 그렇게 해요. 통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허들에 이제 그 바퀴 시침 물 바닥에서 뭐 그 돌 따로 물 내려오는 걸 거기다 해서 걸러서 바닥에 쌓이 바닥이 그 본인한테 그 위에 뜬 물은 재활용을 하는데 밑에 바닥에 가라앉은 이거는 그냥 떠내려버려. 그게 그게 이제 하천이 다 죽어버리고 그런 거는 환경지침 없어요? 네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벌금 내는데 그런 게 이제 저희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다 질문 끝나셨죠? 시간이 뭐 한 시간도 넘게 했으니까 또 이제 뭐 차후에 또 나와서 저기 하시니까 그때 또 저기 하시고 오늘 뭐 마치는 걸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또 질문하시고 오늘은 주민들이 하시니까 저희는 빠질게요. 예. 아니 저기 아까 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말씀을 잘 해주신 거예요.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공무원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주민 앞서서 주민을 보호하려고 드는 게 공무원인데, 아니, 공무원이 자꾸 이게 회사 쪽에서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이건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세금을 내고 누구한테 뭐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여기 앉아서. 예? 네? 저기 저거 찍어갖고 저거 하는 거, 저걸 우리한테 저거 눈에 안 보여요. 그 기업인들 여기 계신데, 저 부장님,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당신 만약에 여기서 회사에서 저기 하면 우리 집에 와서 살아보라고 그랬잖아, 내가. 예? 부장님 안 그랬어요? 우리 집에 와서 살아보라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는 양쪽에 집이 두 개요. 또락에서 내려가면 냄새나요. 예? 난 직속 피해자야, 직속 피해자. 예? 우리 손녀딸이 할아버지 냄새나요? 할 정도로. 근데 그 잉크물이 그렇게 내려오는 그 냄새가 나는데 안 내보냈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걸 누가 공으로 하는 겁니까? 피해자는 여기 있는데 악취가 나니까 문제지 근데 악취가 많으니까 그 말씀 드리지만 그 폐수는 되게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내보내는 순간 대표사가 구속돼요. 아니 근데 그걸 우리가 뜨면 안 된다고 저분이 우리가 뜨면 그건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아, 대한민국에서 오늘만에서 공무원이 그 시간에 전화하면 쫓아올 사람이 있어요. 두 시간도 넘어서 오는데 이미 다 버린 다음에 쫓아오면 뭐 할 건데? 예? 좋은 물리면 때 떠서 무슨 먹절을 할게요? 아, 언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법이 그렇게 이상해졌어? 예? 그렇잖아요? 내가 법을 그만큼 먹이면 나는 진영을 가고 별짓을 다 하는데 공무원이라는 저분이 주민이 이걸 물을 뜨면 안 된다는 이런 우리 다 여기 저기 저 이장님이 다 찍고 와서
지금은 휴대폰이 좋잖아요. 내려오는 걸 다 거기서 같이 떴어요. 근데 소용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저한테 지적한 그 구멍에서 그 더러운 물이 내려오는 걸 저 이장님이 떴어. 우리가 다 찍었어, 사진을.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한다고 하니까 웃기는 나라 아닙니까? 이거 웃기는 나라. 예? 우리가 사진을 안 찍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찍는 거 다 갖고 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네? 증거가 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법 기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측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원인은 밝혀졌잖아요. 뭐 때문에 지금 나온 거다. 원인은 이제 지금 두 가지 부분에서 나왔으니까 일단은 믿어주시고 면장님. 이렇게 하고 나서도 이게 이제 나쁜 이 개선이 안 됐다 하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서 또 한번 물어봐요. 그런데요, 그 어르신들 때잖아요. 그가 시에다가요, 의뢰할 필요 없어요. 직접 받으셔갖고, 사적으로 의뢰를 하셔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해갖고, 육가원체에서 사진 찍어갖고요, 실제 시에 의뢰할 필요 없이, 일반 사단법인이라든가 환경연구원이 있어요. 세종도 연구원 생겼잖아요. 그쪽으로 의뢰를 하면 법적으로 효력은 없지만은 이것이 나쁘다 이런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그런 것 좀 가르쳐주고 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실효 그것을 용기를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게 그거 바로 그거예요. 그럼 그거 받아갖고 예? 실지 시청에 갖다 주지 말고요. 환경 거기에 해당되는가 사기 어처에 갖다 놓고서요. 그걸로 관련해서 고발하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저기 우리 면사무소 직원이 뜬 것 인력이 가능해요? 예. 네, 우리가 최대한 저기 빨리 하려고 우리 면사무소 직원 수직자들한테 기업을 시켜놨어요. 기업면은 바로 가서 떠달라. 그렇게 했으니까 예. 그거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고 법적 효력 없는 거 굳이 우리 주민들 힘들게 이렇게 하면 일단 참고를 해놓을 테니까 따로 떠놓기는 하세요. 참고용으로 딱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그거는 돈을 받는데 네. 그런 걸 더러운 물을 갖다 섞어서 받을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돈들을 그런 거 이제 우리 주민들은 당연히 안 들어오겠지만 일부 한두 명이라도 그런 이제 오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네, 앞으로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직원이 여기서 가깝잖아요. 네, 여기서 다